가수 이효리 씨가요, 자기의 모교인 국민대 졸업식에서 축사를 했는데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예. 이 독고다이라고 하는 말은 좀 생소한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독고다이가 뭔가 그랬더니 홀로 행동하는 것 또는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은어였습니다. 이 독고다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특공대라고 하는 말에 일본어 발음에서 그 어원이 시작이 됐다라고 합니다. 원래 이 말은 야쿠자들 사이에서 혼자 다니는 싸움꾼을 가리킬 때에 사용되는 말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이 보편화돼서 홀로 생각하고 혼자서 결정하고 실행하는 그러한 사람을 뜻하는 은어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인생은 독고다이라고 하는 축사를 마친 이효리 씨는요, 학사모를 벗은 뒤에 자신의 노래인 치티치티 뱅뱅을 부르면서 졸업식장 분위기를 한껏 띄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부른 노래에는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었어요. 그 누구도 내게 간섭 마. 걱정 따윈 필요 없어. 난 어차피 나는 혼자. 누구보다 나는 나를 더 믿는 걸. 여러분, 가수 이효리 씨의 이 축사와 노랫말을 보게 되면 내가 너의 인생이니까, 인생의 주인이니까 누구도 믿지 말고 너 자신만을 믿으며 살아가라는 그런 내용이죠. 여러분, 가수 민혜경 씨가 부른 노래 가운데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노래말 가운데도 보게 되면 이런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내 자신이니까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며 살아갈 테니까 아무도 간섭하지 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네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야. 그러므로 너 자신을 믿으며 살아야 돼.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죠. 그래서 영어의 명언 가운데 Believe in yourself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많은 유명인들이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독일의 위대한 작가인 괴테 역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어라. 그러면 당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될 것이라. 유명한 소아과 의사인 벤자민 스포크 씨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신을 믿으라. 당신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믿으라고 말하죠. 이번 휴가 중에 파리올림픽 중계를 많이 보았는데요, 그 경기를 하는 선수들에게 감독이나 코치가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너 자신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가 양궁을 싹쓸이 했잖아요, 금메달. 그런데 뭐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믿고 쏴. 넌 할 수 있어. 너 자신을 믿으라고.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 인생의 멘토들로부터, 아니 앞서 인생을 살았던 선배들로부터 너 자신을 믿으라는 말을 많이 듣고 살아갑니다. 물론 이 말은 자신감을 가지라고 하는 긍정적인 말이죠. 사실 자신감이 없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고 싸울 수도 없고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역시 전쟁에 앞서서 두려워 떠는 자는 집으로 돌아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자신감을 갖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도 너 자신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그래 너 자신을 믿어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기 때문이죠. 내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은 언제든지 내가 넘어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죠.
두 번째 이유는 내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유한한 존재죠. 이렇게 참난 과학이 발달했지만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의 감정도 쉽게 해결하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요, 한 번도 너 자신을 믿으라고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도리어 너 자신을 믿지 말고 더 나아가서 뭐라고 말하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게 되면 너 자신만이 아니라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정말 많이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기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림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자, 여기서 기인들은 높은 지위를 가진 자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를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죠?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에게는 권력이라고 하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그런 사람을 의지하려고 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도 의지하지 말고 도우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죠. 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합니까? 도울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4절은 왜 우리의 인생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인지에 대하여 그 이유를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아,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되느냐?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다 할지라도 영원히 그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언젠가는 호흡이 끊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는 날이 오는 거죠. 이사야 2장 22절의 말씀도 우리 한번 같이 집중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너희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새말 가치가 어디느냐. 자, 여기서도 사람을 어떻게 하라고요?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죠. 예, 날씨가 무덥기 때문에 잘못하게 되면 정몽주 후손이 될 수 있어요. 정신이 몽몽한 주책바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신을 집중하고 말씀 앞에 반응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의 호흡이 코에 있기 때문에.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강하고 힘이 있어 보이고 건강해 보이지만 한순간 호흡이 멈추면, 한순간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생을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980년대 제5공화국 시절에 전두환 대통령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력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여러분, 땡전 뉴스라고 들어보셨죠? 땡! 저녁 9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면 모든 뉴스는요, 전두환 대통령으로부터 시작되는 헤드라인 뉴스를 내보냈습니다. 그 이세가 대단했어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세상을 떠나갈 무렵에 그 이세야 당당함은 사라지고 너무나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그 지팡이를 잡고 법정에 들어서는 모습을 보니까 야, 참 너무 초라하게 보이더라고요. 왜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됩니까? 그 권력이 영원하지 못하고 호흡이 끊어지는 날이 속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의 호흡이 끝나는 날에 그의 모든 생각과 계획들이 함께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뭐 아름다운 거창한 계획을 세워놓았을지라도 죽으면 그 죽음과 함께 그 모든 계획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말합니다. 여보,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더 참고 우리 견뎌내자. 그리고 당신이 해갑 때 말이야, 우리 함께 크루즈 여행 가자.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아내가 남편에게 말하죠. 여보,
우리 자녀들 출가시키고 우리 좀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가서 집을 짓고 살면 안 돼? 그래 알았어. 이걸 약속을 했어요. 근데 주변을 보게 되면 이렇게 부부가 함께하는 여행 계획도 세워놓고 미래를 꿈꾸는 여러 가지 아름다운 계획을 세워놓았지만 아내가 갑자기 병이 들어 세상을 떠남으로 인해서 아니 또 남편이 사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그런 아름다운 계획들이 지켜지지 못하는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 이렇게 우리 인간은 연약합니다. 아니 변합니다. 그리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잠언 22장 2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증을 서지 마라. 예. 여러분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해요.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말이에요.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되는가? 사람을 믿음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되는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믿고 보증을 서준 결과 누운 침대까지도 빼앗길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음 구절 2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심지어 성경을 보니까요,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7장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요 저주를 받는다고까지 말씀하고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면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저주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은 영이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더 의지하게 되면 의지한 만큼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스스로 저주를 자초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12장 6절에 보게 되면 심지어 이런 말씀까지 있어요. 내 형제들과 가족들이 그 다음 구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너는 믿지 말지니라. 내 가족들과 형제들이 내게 좋은 말을 할지라도 믿지 말래요. 여러분 이 말씀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곤란하죠.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사람에 대해서 사사건건 의심하며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누구를 만나든지 사람 믿지 말라고 그랬지. 이 사람 사기꾼 아니야? 이러면서 예,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저 사람이 언제든지 나를 속일 수 있고 나를 해할 사람이라는 그런 불신을 깔고 사람을 만나지 말라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사람을 믿지 말라는 것은 사람을 의심부터 하고 보라는 그런 불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그런 말입니다. 예?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믿고 의지하게 되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은 곧 우리에게 저주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인간은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사람을 의지한 만큼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거죠. 자, 이것을 보게 되면요,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요, 사랑하고 섬기며 용서를 해야 될 대상이에요. 타락한 죄성을 가진 우리 인간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변하는 것은 누구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무줄 아시죠? 고무줄, 옛날에 우리가 고무줄 게임 많이 했잖아요. 고무줄을 자로 사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왜 우리가 고무줄을 자로 사용하지 않아요? 고무줄은요,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늘어났다가 줄어들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예요? 고무줄과 같아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고무줄과 같아요. 꼭 더위 먹은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우리 인간의 마음이 뭐와 같다고요? 고무줄과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 거예요. 왜냐 그러면 오늘 아침에 나와 내일의 내가 달라요. 사람을 대할 때도 이 사람을 대할 때 내 자세와 이 사람을 대할 때 자세가 달라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오늘 아침에 내 감정과 내일 아침에 감정이 달라요. 예?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은 고무줄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주변을 보게 되면 전문적인 사기꾼들이 참 많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는 사기꾼이 없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많아요. 저도 목회하면서 보니까 한 서너 번 정도 사기꾼에게 사기를 당할 뻔했어요. 예. 근데 생각해 보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기를 안 당하고 살아왔어요. 정말 사기를 당할 뻔한 적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도 사기꾼들이 많아요. 예, 전문적인 사기꾼도 있지만 능력의 한계로 인하여 어쩔 수 없이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사기꾼이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그런 사람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돈이 거짓말을 했다 라고 핑계를 대기도 하죠. 예.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도우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의지하면요, 반드시 실망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면요, 언젠가는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 자녀를 의지하지 말고 여러분의 자녀에게 너무 기대려고 하지 마세요. 예?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나를 그렇게 대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모님들이 계셔요. 예? 또 사랑하고 의지했던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난 이후에 나는 너를 철석같이 믿었는데 네가 나를 배신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거 아세요? 우리 인간은요, 철석이 아닙니다. 안개입니다. 우리 인간은 철석이 아니에요. 누구도. 여러분, 인간은 철석이 아니라 안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와 같으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왜 사람들이 상처를 받습니까?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을, 아니 타락한 죄성을 가진 인간을 내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도, 여러분 곁에 있는 남편도, 여러분이 낳은 자녀도, 여기 서 있어 설교하는 목사인 저도 여러분 의지하지 마십시오. 예? 사람은요,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고 섬길 대상인 것입니다. 의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자신을 배신한 제자들을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연약한 제자들을 의지하지는 않으셨어요. 자, 요한복음 2장을 보게 되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유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거기 예수님께서 그들을 의탁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은 그건 무슨 말인고 하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믿음의 대상, 의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기적을 보고 주님을 따르겠나라고 충성을 다짐했겠지만 예수님은요, 그들이 다짐하고 맹세한 대로 자신을 끝까지 따를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을 아셨어요. 니네들이 그렇게 말하지만 니네들은 끝까지 나를 따라올 수 없는 연약한 인간들이야.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의탁하지 않았어요. 만일 예수님이 자신을 따르는 자들을 의지의 대상으로 여겼다고 한다면 그들이 배신하였을 때 주님은요, 분노를 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주님이 제자들을 그토록 의지했다고 한다면 자신이 믿고 의지했던 제자들이 자신을 배신했을 때,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 뭐 화를 냈나요? 이 배신자야, 진짜 믿을 놈 한 명도 없구나. 네가 나를 배신해, 자식아. 막 자식 이런 말은 없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막 분노하고 화를 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을 때도 어떻게 하셨어요? 평안을 물었잖아요.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심지어는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잃어버린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섬김과 용서의 대상으로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했을지라도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분노하지 않고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실족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사람을 의지의 대상이 아닌 섬김과 사랑의 대상으로 아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배신해도 그러려니 하고, 예? 내가 상처를 덜 받아요. 물론 상처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상처를 덜 받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할까요? 예. 뭐 이렇게 물어봐도 아무리 여러분 대답을 안 해준다면 좀 심각한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우리 5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음이요,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라고 하는 이 말은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살라고 말해요. 왜 이 시편의 저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도 있고 이삭의 하나님도 있고, 그런데 왜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 아닌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라고 말했을까요? 왜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라고 말했을까요? 그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이 어떤 사람이죠? 예, 야곱은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주 사기꾼의 그 특징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 아주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태어나는 순간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명분을 빼앗았어요. 그런데 도망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여러분,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는데 하나님을 베델에서 인격적으로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면 이후의 삶이 변화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야곱은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삼촌 라반의 집에서 끊임없이 사기를 칩니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마침내 얻고 획득하고 말았던 그런 사람. 그러니까 예수 믿고도 변화되기 어려운 사람을 대표적으로 말하라면 야곱을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이 변할 수가 있을까? 야곱은 변할 수 없는 사람이야. 이 사람이 야곱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야곱을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야곱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이 추적하시고 야곱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셔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복강 나루터에서 야곱으로 하여금 이 놀라운 고백을 하게 하시죠. 자, 창세기 32장 26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천사와 씨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의 환도뼈를 끊어버리셨어요. 그때 어떻게 됐어요?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제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면서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주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마침내 야곱이 변화해 뭐가 된 거죠? 이스라엘이 된 겁니다. 변할 수 없는 사람처럼 보였던 야곱을 마침내 이스라엘로 변화시킨 그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의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예? 내 자신도 야곱처럼 변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하나님을 의지하면 야곱의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도 마침내 이스라엘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의지한다는 것은 뭘까요? 자, 우리가 하나님 의지하세요. 집사님, 더욱더 하나님 의지하세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말이 그럼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은요, 이 언어적인 뜻을 보니까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인 뜻을 보니까 맡긴다라는 뜻이에요. 자, 여호와를 의뢰한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아, 이쪽은 반응이 전혀 없네요. 다시 한번요.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의 언어적인 뜻이 뭐예요? 예, 맡긴다는 거예요. 맡긴다. 그러면 맡긴다는 것은 도대체 뭐죠? 우리가 어떻게 맡겨요? 하나님께 뭘 어떻게 맡겨요? 맡긴다는 것은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 맡김이에요. 성경을 보게 되면 기도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예? 내 인생의 앞날과 내 자녀의 앞날에 대하여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내 인생의 상황과 문제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예비하는 시간에는 맡기고 나갈 때는 다시 되찾아 가지고 돌아가요. 우리는 부분적으로 맡겨요. 이 정도는 맡기고 이 정도는 안 맡겨요. 여러분, 그건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해야 될 책임을 소홀히 한다, 그런 의미도 아니에요. 우리가 맡기는 사람일수록 내가 해야 될 일은 최선을 다하여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여호와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요,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걱정하게 하십시오. 신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말입니다, 이 말이. 그렇지만 우리 혼자 끙끙 앓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께 내어 맡기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걱정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은 걱정하시는 분이 아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성경도 분명히 말하잖아요. 네가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니? 여러분,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겠죠. 항상 염려하라.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이런 말은 없잖아요.
예?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을 주님께 기도를 통해서 맡겨야 됩니다. 예? 자,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면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된 복이 있어요.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요 당신을 의지하는 자를 한 번도 내버려 두신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믿고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을 복에 대하여 성경 여러 곳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대표적으로 시편 125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이 설교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자,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 첫 번째 복이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산이 많이 나오죠. 그 산은 뭘 의미하냐면 흔들림이 없고 요동치 않음을 말할 때에 산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산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산은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럴 때에 산을 얘기하는데 오늘 시편 125편 1절에 보니까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라고 했어요. 여러분, 시온산은 어떤 곳이냐면 예루살렘 남동쪽에 위치한 하나님의 임재가 특별한 산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으므로 예부적인 공격이나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 산이 시온산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유라굴로 같은 광풍이 몰아쳐도 여호와 하나님에게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는 자는 흔들리지 않는데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56편 3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여러분, 두려움의 순간이 오게 되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 돼요. 무릎이 떨리거든 무릎을 꿇으라는 말이 있잖아요.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라.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말하죠. 다 같이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여러분, 이렇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 내 인생의 전체를 맡기는 자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기 때문에 시온산이 흔들림이 없는 것처럼,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흔들리지 않는 복, 두려워 떨지 않는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두루심의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편 125편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마치 그 어미닭이 병아리를 품고 있는 모양처럼 산들과 혹은 언덕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적들이 감히 침공하지 못하는 요새와 같은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를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두르신다라고 말합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품에 안듯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르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으로만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할렐루야!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둘러 보호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과 같이 흔들리지 않은 복을 받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두름과 같이 안전하게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맙시다. 내 자신도 의지하지 맙시다. 도우림이 없는 연약한 인생 의지하지 말고 신실하신 하나님, 그 절대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면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십니다.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나는 주를 신뢰해.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믿음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우지 않네. 주님,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신뢰.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 자신을 믿지 말라. 네가 아무리 인격을, 고상한 인격을 가진 것처럼 보이고 깨끗한 양심을 가진 것처럼 보여도 너 자신을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타락한 죄성을 여전히 갖고 있기 때문에 내 자신도 언제든지 변할 수 있고 실족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 힘 있는 사람 의지하지 말라고 말하죠. 심지어는 너의 부모도 너의 자녀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사람은 내가 섬기고 사랑해야 될 대상이고 용서를 해야 될 대상이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토록 많은 상처를 받고 분노합니까? 사람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야곱의 하나님, 야곱을 변화시켜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한다고 하는 것, 의지한다는 것은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십시오. 염려하지 말고, 염려한다고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이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부분적으로 맡기지 마시고
온전히 맡기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앞날을 책임질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맡기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를 의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두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과 같은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데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인생의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데요. 예루살렘을 두르신 것과 같이 안전한 보호의 복을 받는데요. 하나님,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를 통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에게 약속된 이 두 가지 복을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외치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피조물인 내 자신은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내 자신을 믿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기인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보울이 위협이 제작한 인생을 의지하지 말게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아버지 하나님이 의지의 대상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대상임을 알고 하나님이 사람을 믿고 의지함으로 하나님과 멀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맡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앞날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처해있는 지금의 상황과 문제들을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동치 않은 복을 주십시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은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예루살렘을 두르신 것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보호를 받는 그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내 자신을 믿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타락한 죄성을 가진 내 자신을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돈이 있다고 해서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 기인들을 의지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변화해 이스라엘 되게 하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의 앞날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가 처해 있는 지금의 상황과 문제들을 끌어안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인생의 풍랑 앞에 두려워 떨지 않게 하시고 사람을 두려워 떨지 않는 복을 허락해 주시고 예루살렘을 두른과 같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보호를 받는 이 축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심이 내 자신을 믿지 않고 눈에 보이는 사람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야곱의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복을 받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